제가요 어제 엄마랑 편의점에 갔어요.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계속 뜬데 이제 통장 거래 내역에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7원. 통장에 7원 있어요. 7원. 이게 말이 됩니까 팬분들? 거래 내역을 딱 누르자마자 열이 그냥 팍 받더라고요. 돈이 제가 허투루 쓴 건 진짜 하나도 없고 뭐로 빠져나가는 줄 알아요? 국민건강 아시죠? 팬분들 그 종합보험료. 와 이 씨부레 그냥 다 빠져나가네. 근데 하필이면 7원이 남아. 내 돈 어디 간 거야? 일단 팬분들 뭐 돈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별풍선에서 뽑아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. 금요일날 들어와요 시스템이. 그래가지고 나 금요일까지 돈 없어. 우프더라. 아 나 오늘 콘텐츠 못할 뻔했잖아. 아 그래서 제가요 팬분들 황금보따리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. 오늘 제 콘텐츠가요 팬분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예요. 진짜 엄청난 중요한 콘텐츠. 명작소가 다들 뭔지 아시죠 팬분들? 장명소 아니야. 명작소는 처음 듣는데 멍청한 문어. 예? 아니 다들 알아들었잖아. 네 팬분들 오늘 저금통 깬다.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. 오늘 저의 전재산입니다 여러분들. 이거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윽박이의 카페 이름 뭐로 정할까? 50만원 거금을 쓸어갑니다.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환불 요청. 안녕하세요. 오셨던 분이시죠? 네 맞습니다. 많이 봤어요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저는 어디 가나 맨날 가니까. 자 이제 그러면 앉아서 팬분들 선생님이랑 진득하니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. 김명중 1994 4월 9일 원하는 상호 스타일 및 기타 사항. 드라이브스 냉수 여로 최고다방 698. 이거는 그냥 선생님 때 한번 의견 드리는 거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짓고 싶어요. 이건 그냥 의견을 듣고 싶다.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네. 일단은 저희는 뭐 어차피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파주에 부족한 오행이나 이런 걸 채워가지고 발음도 맞춰야 되고 한자도 맞춰야 되고 획수, 네. 뭐 음양오행, 뜻도 좋아야 되고 뭐 네,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냉수는 안 돼요. 냉수 안 돼요? 네. 영끌은 해례본으로 했을 때 맞아요. 해례본으로. 해례본이라는 거는 이응, 희의 초성을 수로 쓰고 미음, 비읍, 피읍을 토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운해본이라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. 어플 돌리면 다 이거 나오는데 얘를 토로 쓰고 얘를 수로 씁니다. 영끌이라는 경우는 기역, 기역 초성이 목이기 때문에 해례본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. 진지하게 하실 거면 최고가 들어가는 건 다 빠지는 게 맞습니다. 짓는 거를 떠나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. 여기 네. 지금 여기 육박씨 사주는 친구분도 없고 내 걸 뺏어갈 놈만 붙어있고 도와주는 사람은 일단 없다. 예 맞아요. 와 잘 벌고 잘 쓴다. 일정한 운이 오면 부동산에 묻는 게 좋아요. 다행이다. 나이가 보이시죠? 서른아홉. 이건 뒤에 가면 부동산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막 투자를 해도 네. 근데 이걸 이제 늙어야 되네. 작년에 무슨 나쁜 일이 터졌다고 했잖아요. 예 선생님. 아 여기 써있네. 다음 생을 준비하는 씨앗을 상징한다. 아 작년에 제 터질 운이었어요. 네 운상으로는 그래요. 근데 그 운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본인 몫이고 그리고 이사주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진술 화개살이라고 합니다. 화개살. 화개살은 구설수가 생기고 이게 뭘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게 제 평생 사주예요 선생님. 네 패지. 본인 폐가 이렇게 생겼다. 아 이래서 방송 잘해도 콘텐츠 성공해도 욕먹고 실패해도 욕먹는구나. 네, 그런 사주고 어차피 돈은 그대로 다 써야 되고 이런 사주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내년에 부동산 운이 한 번 더 뜨고 그리고 어차피 대운의 사업이 운이 떴기 때문에 한 10년간 재물운 되게 좋아요. 상운은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입금은 일주일 다 해도 되는 거예요? 선불입니다. 아 선불이에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잔돈을 주시게. 아 죄송해요 선생님. 웃기려고 한게 타이밍이 그렇네요. 네. 아 금요일날 언제 되냐 이거 창피해가지고. 생각 많이 감사합니다. 들었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. 제가요 드디어 정했어요. 뭘 정했냐면 카페 이름 정했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종적으로 정한 카페 이름 이 닉네임은 목적지. 어떤지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. 목적지 말고 목전 말고 연인들 아무도 쓰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의미가 목적지. 아 모브가 이쁘기는 한데요 영어를
이렇게 껴맞춰서 만들었잖아. 나는 그냥 음이 막 이것저것 껴끼지 말고 그냥 빵 이게 하고 싶더라고요. 내가 또 이걸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네 상권이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영어 나도 모르는데 어르신분들도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제 오늘 방송이 중요해요, 뱀분들. 풀 깎아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초를 좀 해요. 풀 깎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풀을 깎는 거거든요. 관리 목적으로. 비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우리 팬들이 놀러 올 공간을 마련 가자. 예초기야 말 좀 들어. 내가 커피를 만든다는데 공간 확보 못하게 왜 방해를 하냐고. 야 이거 불량이야. 아 시가야 불량을 사오면 어떡하냐. 너 진짜 일 제대로 안 할래?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얘를 덮어서 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. 은 색깔에 맞춰서 이거 줄 나와야 되니까 맞췄어요. 이제 여기 딸깍이만 들어가면 되는데 딸깍이가 안 되냐 형님들. 딸깍이라고 말하면서 해야지. 예, 아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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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인데. 어? 둘 다 꼈다. 감사합니다. 동주들은 가만히 있어. 내가 할게. 똑같다. 야! 나 발목 잘릴 뻔했어. 와! 하늘이 도왔어. 얘쪽에 조심히 주세요. 공구를 이렇게 조여주는 게 있었어. 내가 기억에 옛날에 손으로 조였거든요. 장가 못 가고 큰일 날 뻔했네. 손으로 조는 게 맞다 이거. 아까 내 방법이 맞았다는데? 뭐지? 일단 저는 연장으로 꽉 잘 조여줬고 기본 줄 안 쓰고 얘 쓸게요. 아예 한 번에 직방 가자. 이거 봐, 아까 해놓으니까 능수능란하잖아. 이거지. 남들은 나에게 욕을 했다. 멍청하다, 바보다, 쟤 왜 저러냐.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고 딸깍 딸깍 성공 해냈다. 대가리 제대로 껴진 거 맞겠지? 내가 해볼게. 나 개 잘하는 거 보이죠? 놀러오지 마! 맨 놀러오라고 공간 넓히려고 그랬는데 망가져 오지 마세요 그냥. 아 힘들어. 왜 줄이 안 나와? 이게 원래 툭툭 치면 나와야 되거든요? 아 애초에 안 올라 그랬다고? 아 뻥인데 왜 그래? 안 빠지는 이유가 나무 쳐가지고 꽉 걸렸네. 어 바로 꼈어요. 와 완전 깔끔해. 여기 우물 보인다. 우물. 저 시멘트가 우물이거든요. 풀 깎은 거 티가 나네요. 풀 날라갔어. 끝. 형님들 윽박이 풀독을 맞떠요. 간지러 죽겠다. 어쩌라고. 아 진짜 풀독 걸렸네. 와 이거 봐 진짜야. 어 어쩐지 가렵더라. 야 그냥 오늘 하루가 보람차구만. 어, 잠깐만. 안 돼. 자. 나. 어, 시원해요.